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. 구청장이 나타나자 주민들이 찾아와 불편을 호소합니다. 10시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골목이 너무 크거든요. 10시에도 한번 볼게요. 예. 아, 예. 오시나요? 한번 보시고 예. 그래. 예. 너무 골목이 강력해요. 그래. 야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여기 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또 밝으니까 불편해 있어서 그것도 조사도 했고. 골목길 민원 대부분은 소소하지만 막상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문제입니다. 이 때문에 단체장의 골목 투어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바로 확인하고 주민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이날 1시간 남짓 이어진 골목 탐방에서 만난 주민들만 100여 명. 그만큼 민원 내용도 다양합니다. 예전에 그 내 집 앞 내가 설기 운동 있잖아요. 그거를 동구신문이나 현수막이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조금 해주시면.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그 이 의식을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꼭 시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골목길 투어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. 동구 수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계단입니다. 원래 이곳은 가파르고 계단의 높이가 높아 어르신들이 다니기 힘들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경사를 완만하게 낮췄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주택가. 빗물이 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옹벽은 골목길 투어 이후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옹벽 이거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좋지. 이제 불편한 점도 많이 떨어졌고 이래 이제 전에 걱정했는데 이게 무너질까 싶어서 옹벽이. 지난달 23일 시작돼 다섯 번째를 맞는 골목길 투어 중 제기된 민원은 50건에 이릅니다. 공식 접수 청구가 아닌 구두 민원이지만 직접 현장을 찾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모르고 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. 실제로 지역에 나와보면 더 많은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더 좀 촘촘하게 이 민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. 단체장들마다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당연한 요즘. 더 골목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해결하는 골목 행정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습니다. 글로틱 뉴스 김한식입니다.